이 폭염특보가 11일째 이어지면서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가 물감을 푼듯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조류 경보까지 내려진 심각한 상황인데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4만 8천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회동수원지입니다. 물 색깔이 온통 녹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을 직접 퍼올려 보니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둥둥 떠다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다 보니 치수구 주변에는 살수기를 가동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표충 염록소 농도가 108.3ppb를 보여 조류경보제 기준 최고 단계인 조류 대발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다음 단계인 조류경보 이상 수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썩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산소를 고갈하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야기 됩니다. 결국 저수지에 있는 내성이 강한 종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하지만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고도의 정수 작업을 거치면 식수 공급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더 심해지면 인공약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